네, 4강에 올라간 조우영 선수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조우영 선수 들리시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어제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승리 축하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경기, 일단 좀 경기를 되돌아보면 잘된 점과 조금 아쉬웠던 점 뭐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오늘 오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티샷이 페어웨이 좀 잘 안 차게 됐었어야 되는데 후반 경기에서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숏게임으로 다 커버를 하면서 좀 저에게 승기를 좀 잡을 수 있게 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오늘 16강전도 그랬고 지금 8강전도 조우영 선수가 가장 먼저 조기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체력은 좀 어떤가요? 어제 인터뷰했던 거는 달리 조금 힘든 것 같긴 한데 네. 아직 남은 36홀이 있으니까 좀 그걸 기대하면서 힘들어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오늘 이제 일단 오늘 일정은 다 끝났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? 우선 퍼터 일단 스트로크 체크랑 리듬 체크 먼저 한 30분 정도 할 것 같고요. 다음에 식사를 하고 연습장을 갈지 아니면 연습장을 가고 밥을 먹을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역시 어쨌든 연습장은 포함이 돼 있던 조우영 선수고 이제 내일 하루만 버텨내면 됩니다. 4강전과 결승까지 가는 36홀 플레이가 남아있는데 킹스테일 네. 골프클럽을 내일은 어떻게 공략할지 전략을 좀 얘기해주세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오늘과 같이 숏게임만 잘 되어준다면은 우승까지도 한번 잘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SBS 골프2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꼭 우승컵을 들어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니 조우영 선수 마지막으로 정말 그 퍼팅이나 샷 연습 말고 인터뷰 연습 따로 하는 거 아니죠? 아니요 그런 거 안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내일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